김한중씨, 김한중씨. 어머 어머. 신가요 이게? 어머, 저 초대해 주셨다고요 집들이에. 어, 네. 근데 집들이 왔는데 뭐 빈손으로 오셨나요? 어? 여기 선물 제가 있잖아요. 아, 가장 큰 선물 있었군요. 그럼요. 네. 하지 말라. 그럼 일단 카메라 끄고 선물부터 풀어봐야겠네요. 하지 마, 이 개새끼야. 안녕하세요, 한스입니다. 제가 엊그저께 3룸 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. 우와. 제가 빨리 이사한 집을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부랴부랴 이렇게 정리를 급하게 마쳤거든요. 어디부터 소개해주실까요? 네, 바로 오른쪽에 방 하나가 있습니다. 아직 이렇게 비어있는데 저 이 방 뭐냐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. 제가 이번에 이사온 계기로부터 시작해서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그 이유 때문에 또 이 집에 이사온 것도 있고요. 여기를 노래방으로 한번 꾸며볼까 생각 중입니다. 방부스 만들고. 네, 그 뭐 그건 기대해 주시고요. 네네네. 여기는 그렇다 치고 거실로 갑니다. 두둔 두둔. 짜잔. 저에게 거실이 있다니 너무나 행복합니다. 거실의 컨셉은 화이트입니다. 깨끗하죠? 이 인테리어는 룡룡님이 해주셨습니다. 그죠? 뿌이! 룡룡님이 다 하나하나 가구도 셀렉해주셨어요. 네,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? 이렇게 제 로망이었거든요. 저런 쉬폰 커튼이랑 오케이. 이런 거 아, 좋잖아요. 쉬폰. 응. 쉬폰. 그 전에 오빠 집이 너무 침침하고 막 어두컴컴해가지고 하얗게 하얗게. 네, 하얗게 한번 해봤고요. 뭐 이거 뭐 스탠드도 이렇게 분위기 있게 이렇게 스탠드. 네, 한번 켜주세요. 한번 켜드릴까요? 짜잔! 짜잔! 아직은 가구가 전부 다 오지 않았어요. 지금 이사한 지도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많이 갖춰지 않았지만 뭐 나름 뭐 깔끔하게 된 것 같아요. 깔끔하게 네, 된 것 같습니다. 이쁩니다. 사실 이 집이 제가 주거하는 집의 개념을 떠나서 또 영상 찍는데 또 좀 더 잘 활용을 하려고 이 집을 선택을 했거든요. 본인 뭐 룩북도 하고요. 뭐 메이크업 영상도 찍고 뭐 그러려고 겸사겸사 이렇게 꾸며봤고요. 그럼 이어서 계속 집 소개를 하겠습니다. 그 다음은 화장실입니다. 네, 화장실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. 그치만 딱 쓰기 적절합니다. 세면대가 생겼습니다, 여러분. 제가 맨날 세면대가 없어가지고 쭈그려가지고 맨날 이렇게 일하고 했었는데 이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어서 또 설명해드리자면 짜자잔! 짜자잔! 일단 요리를 하고 싶게 만들어놨어, 그치? 네. 이 정도면은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아주 좋죠. 네, 아주 좋죠. 영영이가 굉장히 좋아했어요. 맞아요. 영영이가 맨날 우리 집 와서 음식 해줄 때 할 맛이 안 났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막 요리하고 싶다고 막 음식도 막 사놓고 그러더라고요. 네. 그리고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작업실입니다. 작업실. 짜잔. 디룬 디룬. 작업실인데 테이블이 두 개 있습니다. 책상 있고요. 그 다음에 하나의 책상은 영영이 책상입니다. 일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영영이한테 많이 가르쳐 주기도 해야 되고 해서 그냥 작업실 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. 또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한스 큐. 여기서 이제 대부분은 팬처럼 이렇게 생활해야 됩니다. 그럼요. 팬처럼 그러고 있죠 저희가. 영영아 배고픈데 라면 하나 끓여 먹을까? 아, 살 빼라고? 그러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. 네, 그래서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는 바로 침실! 침실! 따다다단. 확실히 화이트 톤으로 해놓으니까 사람이 밝아집니다. 해가 또 들어옵니다. 그래서 굉장히 패인 생활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. 우드! 이렇게 우드로 해놨고요. 또 이불도 또 다 새하얗게 바꿔놨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지금 다 갖춰놨기 때문에 어차피 저랑 결혼할 거 이제 몸만 오게 되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. 네. 뭐 어차피 저랑 결혼할 거 아닙니까? 하는 거 봤어요. 아!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, 아까 거실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! 짜잔!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자다가 급똥 마려울 때 급똥 마려울 때 아, 급똥 존나 마려운데? 거실까지 언제 뛰가겠습니까? 바로 여기서 이게 똥 싸는 거죠. 그리고 만약에 영영이가 우리 집에 왔다, 영영이가 화장실을 쓰고 나왔는데 제가 또 쓰려면 또 민망해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때 저는 이제 저거 쓰고 영영이 이거 쓰고 이렇게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. 좋습니다. 네, 아주 만족해하네요. 네, 불편하거든요.
이렇게 오늘 새로 이사 온 제 집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제가 그 1.5룸에서 이렇게 3룸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당연히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정말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. 이렇게 말뿐만 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뭐 큰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.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또 새 집으로 이사 온 만큼 저도 초심을 잊지 않고 새 마음으로 또 열심히 해나가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또 우리 령령이, 령령아 같이 찍을까? 또 제 채널의 대부분의 지분은 또 령령이가 갖고 있거든요. 우리가 예쁘게 만나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뭐 몸만 오게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뭐 언제든지 뭐 오고 싶은 거야? 내 마음속으로. 어? 이미 있는 거 아니었어? 그렇긴 한데 내 마음속에 있긴 하지만은 내 방 속으로 와.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유튜브 감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봤을 때 사실상 요새 저보다는 령령이가 텐션도 높고 감이 좋아요. 자, 네가 해라. 네 여러분,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덕분에 그 좋은 집에 이사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린 마음으로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많이 많이 만들고 더 열심히 하는 하수와 령령이가 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감사합니다 여러분. 궁뎅이 흔들어. 아,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.